Freebird. ]이다. 이거 진짜 귀엽네. 앞에는 솔직히 앞은 별로 안 귀여울 수도 있어요. 앞에는 별로 안 귀여운 건가? 귀가 귀엽습니다. 뭐 앞뒤로 귀엽네요. 네. 앞쪽도 굉장히 좀 심플하죠? 깔끔하고 장식품 같은 그런 느낌이죠. SD 앰플리피케이션을 써 있군요. 뭐 그런 거 지금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우리 왜 그 양주 아하. 요만하게 나오는 미니어처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이고 이 귀여운 거 뭐 이게 술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는데 따서 딱 먹어보면 똑같죠. 똑같죠. 그게 들어있죠. 예, 그 양주.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앰프라고 했는데 껴서 딱 쳐보니까 아 앰프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축소해놓은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축소. 술을 먹고서도 술 얘기를 하시네. 네. 축소뿐만이 아니고 네 축소뿐만이 아니고 축소를 하면서 이 체급에 맞는 기능들을 적절하게 넣어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앰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이 오늘 갖고 나온 앰프가요 사운드 드라이브의 사마트 SG 미니 X라는 앰프인데 네. 우리 뒷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풋 꽂고요. 볼륨이랑 프레젠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륨하고 톤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톤을 한번 높여보죠. 높여서 앉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프레젠스. 오, 고음역이 막 확실히. 와, 사실 미니앰프의 프레젠스가 이게 힘들죠. 네. 근데 지금 프레젠스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오, 이 반항하는 이 강렬한 사운드.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요 로타리 노브로 모드가 있죠. 모드가 있습니다. M 드라이브. 그 다음에 O 드라이브. 오케이. 딱딱. 오케이. 그 다음에 핫튜브. 핫튜브. 뭐야. 클린. 오케이. 네, 여기 쬐꼬는 인풋 있고요. 아하. 이쪽에 미니 X 9V 배터리. 이야. 오. 이런 식으로. 어허. 그리고 그 옆에 뭐 아, 선생님 뭐. 손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다 나옵니다. 아, 제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네 온오프 헤드폰 네 딱 꺼졌죠? 어,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요것도 있네요. MP3 옥스 외부기기 연결. 네 외부기기 연결해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어. 짠짠짠. 진짜 더럽게 못 찍는다. 아휴. 네. 네 손을 떠드시는군요. 네. 딴 데 찍고 있고 역시 촬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음주 촬영은 특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피디님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참 무릎 꿇고 리뷰라 네. 계속하시죠. 네. 사운드 드라이브 요 국내 업체인데요. 음향기기 전문 제조 업체로 OEM을 많이 했던 브랜드예요. 아, 그럼. 네. 자, OEM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술력들이 아무래도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귀여운 또 장식용 같으면서도 사운드적인 퀄리티가 뛰어난 이런 미니 앰프를 또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이렇게 일렉트릭 기타를 이제 뭐 수능이나 뭐 이런 거 끝나면 이렇게 하나씩 장만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뭐 졸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입학을 했다든지 그때 장만하실 때 아마도 그 우리 그 기타 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생애 첫 앰프가 SD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똘똘이 앰프에 네, 그렇습니다. 똘똘이 앰프에
본좌죠, 본좌. 네, 사운드 똘똘이의 종결자. 종결자. 네, 사운드 똘똘이 드라이브. 종결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운드 드라이브. 저도 첫 앰프는 사운드 드라이브였고, 네. 고등학교, 중학교 밴드 합주실에 기본적으로 SD한테씩은 다 있죠. 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평정한 앰프는 SD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샬 이런 거는 우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못 꿨죠. 네. 그러면 SD.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집약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작은 앰프가 출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중고등학교 동아리 하시는 여러분들 SD 미니 X 사십시오. 미니 X 추천합니다. 네. 아, 이 정도면 3와트면은 원래 텁텁하고 끊기는데 막 자갈자갈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클린도 좋고요. 네. 핫튜브 정도만 돼도 이렇게 A를 쳤는지 B를 쳤는지 일그러져가지고 보통 미니앰프는 예뻐서 사는 거지 그 기능 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소리가 선명해요. 그렇습니다. 할 때 특수한 효과를 내고 싶으시면 요거 마이킹 해셔갖고 솔로톤으로 사용을 하셔도 예.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옛날에 에릭 크래프튼이 했던 예, 것처럼 피그모즈로 했던 것처럼 네.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를 할 때 제일 좋은 점은 이제 대형 앰프에다 하면은 대형 앰프는 이렇게 섬세한 소리까지 다 나니까 네네. 뭐 이렇게 무서워서 어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제 슬라이드 기타 처음 치시는 분들은 라이타를 준비하셔가지고 요거 요 정도 통에다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치시면 저 소리 좋죠? 꼭 영화 크로스로드에 나오는 랄프 마치오 기타 소리 같지 않습니까? 네. 아유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여튼 그 신공 중에 이것도 있는 거죠. 라이터 슬라이드. 라이터 슬라이드. 네, 정말 이제 뭐 참 볼레물로 발레물로 뭐 팜 코러스 손 뭐야 프렌저. 네, 저기 줄 주라밍 뭐 톤와우에다가 이제 그것도 있는 거죠. 라이터 슬라이드. 네. 정말 선생님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기능 보유자. 네. 저희 뭐 무형 문화재로 나중에 등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제 친구들 중에서 김병호를 인간문화재로 추대하자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인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술을 사주더군요. 아 김문추. 네. 김병호 인간문화재 만들기 추진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네, 김문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영어로 바꾸려고 뭐 KB 신디케이트 뭐 아, 그렇군요. 네. KB 그러면 혹시 꼭 국민은행에서 뭐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진짜. 네. 별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갖고 나온 모델은요. 사운드 드라이브 3와트 SG 미니 X였고요. 작은 체부에서 나오는 자글자글한 사운드가 아주 귀엽고 매력적이고. 네, 매력적이고 무게도 1.2kg. 아유. 네, 고기 두근 산 거죠. 고기 그렇죠. 두근. 고기 두근 사가지고 달랑달랑 야유회 가시는 느낌으로 우리 가실 때 배터리 하나 넣어가지고요. 네. 야유회 놀러 가실 때 요거 달랑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아 배터리가 지금 들어 이렇게 끼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끄내면 이렇게 되죠. 나는 배터리가 없는데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왜 무한동력. 아 뭐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야외 놀러 가실 때 간단하게 챙겨 갖고 가셔서 야외에서 고기 두근 구워 드시면서 그렇죠. 고기 두근 무게 SD 미니 X를 활용하시면은 또 즐거운 양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오늘 사운드 드라이브의 미니 X 봤고요. 네. 우리 또 앰프가 또 쫙 있네요. 네. 우리 또 앰프 계속 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예.